안녕하세요. 이웃집 모씨입니다. 지난번에 도서관 들렀다가 이쪽 오세 던전까지 깨버렸어요. 갑자기 많은 거래 갖고 당황스럽긴 한데 다음 던전은 여기일 텐데 일단 동물 마을 쪽 근처로 가야 이렇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디로 이동해야 되나 살펴보고 있었는데 열쇠는 어디서 얻었지? 일단 가보죠. 마리는 아직도 노래 부르고 있네요. 자, 이곳으로 들어왔고 지금 목걸이를 땡땡 해준다는데, 아, 저거 보니까 기억나는 게 하나 있어서. 동물 마을에 잠깐 다시 들어갈게요. 이쪽 그 집이었나? 아닌 것 같으니까 나가고. 아, 이 집이네요. 저번에 파인애플이랑 바꿨었는데 편지가 생겼습니다. 그럼 편지 대고 이쪽 끝쪽으로 가야 되니까 만보 노래였나요? 불러서 위쪽으로 좀 올라갈게요. 안 되네. 안쪽으로 하면 갈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귀찮은 게 많아서 그래도 이쪽이 더 빠를 것 같으니까 여기로 갈게요. 확실히 빠르죠. 그나저나 화살 6개밖에 안 남았네요. 편지를 전해주면 헐? 왜 저걸로 바뀌었지? 어째서 빛이 있까요? 어째서 빛이 있까요? 자, 빗자루를 얻었는데 어디서 쓰는 거지? 자, 만보 노래 불러서 마을로 가볼까요? 자루를 누구한테 줬던 것 같은데 마녀 할머니는 아닌 것 같고
여기 할머니한테 주면 받을려나? 오, 낚싯바늘. 낚싯바늘 찾으러 온 거라서 성공했네요. 다시 동물 마을로 이동합니다. 민어의 목걸이였나요? 얻으려면 낚시꾼이 주워줬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서. 자, 다시 수영하러 들어왔습니다. 일단 이쪽에 하트 조각도 하나 챙기고, 하트 치워버립니다. 인어상. 여기 근데 다리가 어딨죠? 여긴가? 낚시꾼이 있습니다. 프로의 화려한 손기술. 목걸이가 되었습니다. 물고기 아닌데요. 있으면은 안 맞는 게 제일 신기하긴 한데. 인어의 비늘을 받았습니다. 인어상의 끝까지 가죠. 여기였던 것 같은데. 어, 아니네. 아, 여기 뭐가 있는 거지? 아니네요, 이쪽. 목샷이 없어가지고. 아까 인어상 보긴 했는데 어디죠? 어, 여기다. 여기 어떻게 올라가지? 이쪽 길인데 여기 막혀있어요. 혹샷으로 넘어가야 돼서. 난 여기 잠수 되나? 들어갈 수 있나요? 열쇠 없어도 되는 거였나? 딱히 열쇠가 없어도 되는 거였나 봅니다. 메기의 입 던전으로 들어왔고요. 뭐에 있는 거지?
녀석들은 엉덩이를 때려야 돼서. 자, 왼쪽 열렸고요. 상자 뭐 13개죠. 어? 나침반이네요. 자, 일단 지하 내려가 볼게요. 아이고, 떨어졌네. 아이고. 넘어갔고, 넘어갔습니다. 이쪽에 있나 본데, 딱 봐도 양쪽에 있는 거 뭐라고 있는 것 같아요. 열쇠 하나 얻었습니다. 응? 이건 뭐지? 색깔이 좀 다른데 지금 상태로는 뭔지 모르겠네요. 그럼 돌아가야죠. 떨어지는 거예요, 뭔가. 나가서 이쪽 위도 있죠? 지금 못 갑니다. 혹샷이 이번 던전 아이템인 것 같아요. 빠졌네. 하트도 하나 채운 게고, 위쪽은 뭐죠? 위쪽도 길이 있게 있네. 아, 여기가 첫 번째 중간 보스인가 봐요. 아까 갔던 데는 네 칸이 녹색으로 차 있었으니까. 어? 뭐야? 아, 왜 맞지? 방패 차고 있었는데. 자, 넘어졌을 때 폭탄으로 날려주는 게 예의니까. 또 폭탄 놔주고요. 또 놔줍니다. 자, 첫 번째 중간 보스. 첫번째라고 하기 좀 그런데요. 어차피 한 놈인데. 몸을 훔쳐가셨네요. 일단 진행해 볼게요. 슈퍼마리오 느낌 풀풀 나도록 밟았더니 죽네요. 확실히 빨간색 옷을 입었더니 웬만한 적들이 다 한 방에
사라지고 있어요. 얘는 못 잡아요. 부엉이가 있는 걸로 봐서는 뭔가 있는데 일단 내려가 보죠. 아, 여기 혹샤 타고 오는 것 같아요. 혹샷이 없어가지고 다시 돌아갈 수는 없을 것 같은 느낌? 얘는 어디죠? 아이고, 답이 없어요 저건. 자, 이쪽 방이고요. 아이고, 떨어지겠네. 뭐 넘어왔으니 됐고. 버리긴 했는데 다시 이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저 전기구이 녀석을 하리로 죽일 수 있을까? 못 죽이네요. 상자. 뭐 열쇠겠죠? 아니네요. 자, 아까 위쪽 방 넘어가도 혹샷 없어서 진행이 안 됩니다. 이쪽 방으로 올라가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끝났고 자, 위로 밀고 왼쪽 때도 잡아주고 여기 점수 한번 해보죠.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있긴 있네요. 그걸 봐주면 하트니까 일단 먹자. 혹시라도 없어서 진행이 안 됩니다. 지금 위치 기억해 놨다가 나중에 필요하면 와야 될 것 같아요. 여기도 체크가 되긴 하는구나. 뭐 하나 찍어 놓죠. 진행이 안 되는 방인데 여기. 그럼 다시 가서 위로 올라가야 되겠네요.
들이맞는 거야. 스위치 밟아놓고 일단 위쪽으로 왔는데 아래쪽도 좀 볼게요. 역시 아직 부메랑을 못 얻은 게 좀 타격이 크긴 하네요. 여기도 혹샷 없어서 진행이 안 되고 위에도 안 됩니다. 세 번째 방이네요. 두 번째를 아직 못 찾았는데. 아, 지도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카트도 뭐 거의 다 찼네요. 여기 세 번째니까 일단은 마킹 좀 해놓을게요. 네 번째야 뭐 갔던 곳이라서. 일단 오른쪽이 먼저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아, 이게 마킹 깨네 해놨네요. 공격 타이밍 보고 때리고 폭탄 놓고 때리고 폭탄 놓고 때리고 폭탄 놓고 또 도망가네요. 요정도 안 주고 보람이 없어요. 보람이 잠깐만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갈 수 있겠네요. 어차피 세 번째 싸우러 가야 되니까. 이번에 왜 열려있지? 하던 대로 때리고 폭탄 넣고 때리기 직전에 때리고 폭탄 넣고 때리고 폭탄 넣고 끝났나요? 아, 여기 이미 털었었죠. 하트 가지러 온 그런 느낌. 자, 이쪽 세모 없애버릴게요. 그러면은 여기 방으로 해서 여기였던 것 같아요. 네 번째 졸로 가야 되니까 입구로 가자. 일로 해서 내려갈 수 있나? 아, 되는구나. 혹시라도 없어서 의미 없고요.
점프가 잘 안 돼. 결국 이 방이네요. 그래도 아트가 계속 졸어들고 있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많기 때문에 몇 개 닫는다고 티가 안 나요. 보스전이면 모르겠는데. 자, 아까 방 아래인 것 같아요. 카트 아직도 있네. 건너가죠. 드디어 중간 보스가 끝날 것 같은 느낌. 얘도 이제 불러낼 때가 없거든요. 참고로 폭탄이 없으면 도망가야 됩니다. 아, 혹시야 생겼어요. 이제 못 가던 곳들을 다 갈 수 있게 됐고 기절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나저나 왜 워프는 안 나왔을까요? 얘는 아마 안 될 거예요. 일단은 샷도 얻었고 밖으로 나가서 저장하고 끝내는 걸로 할게요.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